2023년 상반기 한국 방산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군이 2022년 10월에 도입한 신형 고속초계정 2200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LIGNX-1의 비궁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하는 고속초계정은 프랑스의 쿠아시가 건조한 것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총 12척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해 서부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미 7척 이상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IGNX-1의 비궁이 사우디군의 고속 초계정에 탑재된 것이 확인되자 세계의 방산업계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NX-1이 참여해 2016년 즈음 개발을 완료한 2.75인치 크기의 유도 로켓입니다. 직경 약 7cm의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다수 표적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인도받은 고속 초계정 2200을 실전 배치한 다음 비궁을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데 이어 LIGNX-1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궁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방위산업의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LIGNX-1 전체 매출에서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무기 도입은 국제 질서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까이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무기 도입으로 미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 활로를 뚫자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수출 역시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거둔 LIGNX-1의 경우 지난해 수출 규모는 무려 4,060억 원으로서 2021년과 비교한다면 무려 391%나 증가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4.5%에서 1년 사이 18.3%로 높아지면서 방위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주요 수출 사업으로 자리 잡은 현황을 잇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게 대규모의 방위 산업 물품 수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출 역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총 266%나 증가하면서 한화로 약 5,077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판매한 천무를 예멘 접경 지역 부대에 실전으로 배치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8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특별한 것은 2017년 아랍에미리트와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천무의 대규모 수출이 또 한 번 진행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한화가 만든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상황은 2023년 상반기로 확인되며 방산업계에서는 큰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로써 천무는 아랍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실전 배치되었으며 지난해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에 이어 중동으로까지 한국산 무기가 많은 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닷컴은 2023년 4월 상뒤 국방부가 군 수뇌부에 대한 접경 지역 방문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 두 문 이상의 천무와 탄약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로아일리 총참모장은 올해 초 예멘 접경 지역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 천무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사진에서 확인된 천무 두 문에는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번호가 찍혀 있었고 제인스는 여러 대의 천무가 실전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 국영통신 SPA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3월 사우디 국방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약 30억 사우디 리알, 한화로 약 1조 원 정도 규모의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무가 실제로 사우디에 수출됐는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에 수출이 실패한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방에 정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우디 국방부가 천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출 실패와 관련된 논란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과거 정부 당국자가 중동 출장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에서 천무가 나오자 삭제를 요청해 비밀리에 진행된 무기 수출임을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속 초계정 2022 초도함 인도식에서 이현수 LIGNEX1 해외사업 부문장도 현지 군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을 도입하지 않겠냐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LIGNEX1의 비공을 도입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LIGNEX1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무기 수출 시장이 개척되기 시작하자 인접 중동 국가로의 무기 수출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LIGNEX1의 비공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하는 팔라지3 연안 순찰선에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LIGNEX1은 지난해 7월 열린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 훈련 현장에서 무인 수상정 플랫폼 등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비공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사태로 위축되었던 해양방산 무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LIGNEX1의 비공을 필두로 관련 무기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거란 전망들이 확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이 성공한 한국 방위산업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사례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출 지역도 중동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에 한국 방위 산업의 장기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LIGNEX1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비공 수출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때 역시 한화와 LIGNEX1, 현대로템 등과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를 수출한 LIGNEX1은 사우디 등 여러 나라와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산 수출은 무기의 성능과 가격이 전부가 아닌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까다로운 계약 중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우디가 한화의 천무가 나온 사진을 삭제 요청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우디 정부와의 비밀리에 맺은 계약이나 마찬가지라서 한국 방위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폴란드에 288대를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는 아랍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천무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88대라니. 조만간 제대로 붙어보려는 생각인 건가? 지금이야말로 폴란드가 제대로 유럽을 제패할 생각인가 보네. 저 정도 양이면 한 나라를 통째로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해도 충분할 듯. 이제부터 폴란드는 미스터 월드와이드 나라야. 방금 관련 기사 읽고 왔는데 저 시스템으론 ATACM과 비슷하게 200도는 290km 범위까지 미사일이 커버할 수 있다고 해. 홀리 쉿! 저런 MLRS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저 중에 일부는 크레인이어도 좋을 것 같네. 응, 그게 일단 국제적 기준이니까. 한국은 나토 기준에 뭐든 맞춰서 만들어. 그리고 미국 쪽 군용 무기하고도 호환되게 하고 말이지. 한국에는 하이마스가 없지만 대신 M270이 있고 그게 정확하게 같은 로켓 공간이 있어. 한국은 그런 로켓을 제작하는 라이센스도 있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7,683개의 로켓을 제작해왔다고 해. 한국이 그 정도 수의 무기를 제작해왔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 방산 산업 분야에서 평가절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네. 와, 미쳤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국방력이 센 나라가 된 거 아닌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웃이니까 아무리 많이 무기를 사놔도 충분하진 않다고 봐.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